네, 다음 네네.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악 팬들의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아이돌이죠. 트로트돌 김수찬 씨가 네. 굉장히 가슴 아픈 가족사를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네. 귀공자 스타일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프린스잖아요. 그렇죠. 귀공자 스타일이고 잘 생겨서 이렇게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과는 정반대로 어린 시절부터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수찬 씨의 어머니가 20살에 미혼모의 몸으로 김수찬 씨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 지하방에 살았는데 비가 오면 그렇게 물이 들어왔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어진 현실에 굴복을 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어머니하고 함께 누가 먼저 물을 빨리 푸나 퍼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네, 김수찬 씨 어머니가 김수찬 씨를 낳을 때도 유언을 남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출산 당시 돈이 없어서 조산소에 갔었대요. 그런데 김수찬 씨가 4.2kg의 우량아인데다가 당시 머리가 조금 커서 출산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서 어머니가 출산을 할 때 유언을 쓰고 김수찬 씨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김수찬 씨가 어머니를 큰 누나라고 그래요? 네, 김수찬 씨 어머니가 1974년생으로 올해 46이에요. 그래서 김수찬 씨 어머니가 김수찬 씨가 20살이 되던 해에 내 할 일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지만 누나라고 불러.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호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배우 이하연 씨가 재미교포 사업가 남편과 이혼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하면 남편과 단란한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혼 소식이 알려지기 전까지 SNS를 통해서 자주 가족 및 뭐 절친과의 일상을 공유하며 대중과 소통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혼 사유가 밝혀졌나요? 네, 소속사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소속사가 이런 사건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 사유는 개인 사정이다 보니 알려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하연 씨가 지난해 1월에 프로그램에 남편분 그리고 자녀분들과 함께 출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종영 후인,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혼 생각을 미리 했다면 이렇게 프로그램 출연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다, 두 사람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겠다라고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